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신병인가 이게? 정신병에 걸렸나?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까요? 컴퓨터는 아무 이상 없는데 뇌가 이상한 걸까? 내 손이 안 올라가는 걸까? 그냥 일본 수업 족 같다고 SBMM 까고 싶어서 내 정신에서 무의식적으로 락을 거는 걸까?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 그런가요? 저 정신병 아니죠, 그럼. 안녕, 유튜브 친구들. 3초 났다. 아, 진짜, 코르브는 항상 뭔가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번 모던 3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것 같아. 와, 진짜 정신이, 혼이 나갈 것 같은 상황이거든, 지금. 오픈하고 나서도 스나이퍼, 다이아몬드, 스킨까지 다 언락을 했고, 아주 재밌게 게임을 하면 됐었는데, 이틀 전 정도부터 게임이 되질 않네. 아, 이 새끼 또 시작이네. 막, 이럴 것 같은데. 정말 되지가 않는다. 게임이 되지가 않아. 이미 작업을 완료한 스나이퍼로 그냥 손필기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적이 죽지를 않아. 아니, 내가 도대체 스킨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만렙을 찍고, 어떻게 과제를 했고, 어떻게 스나이퍼 3개를 모두 다 완료해서 다이아몬드 스킨까지 얻었는지, 획득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이야, 지금. 적과 교전을 시작할 때 적을 중심에 놓고 줌을 당기는데, 줌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완전히 날아가 버려. 이런 현상이 이틀 전 정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고, 스나이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스나이퍼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배틀 라이플, 그 다음에, 막스맨 라이플, 뭐, 그냥, 모든 총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내가 사실 모던 3가 출시하고 나서 북미에서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 왜냐면은 생각보다 핵을 잘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연히 핑이 더 좋은 아시아에서 게임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간만에 아 모던 3는 이제 아시아에서 게임하면서 더 멋진 모습들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이런 진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북미에 가봤거든. 그냥 게임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방법은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 혹시나 싶어서 북미에 가봤어. 그랬더니 귀신에 홀린 것처럼 게임이 된다. 정말 원인을 정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더 이상 원인을 모르겠거든. 혹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댓글 좀 남겨줘. 진짜 만약에 도움이 된다, 반드시 사례를 할게. 나도 아시아에서 좀 해보자, 이제. 아, 근데 어제 정도부터는 아시아에서 핵이 늘긴 늘더라. 어차피 북미에서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은 환경, 좋은 네트워크에서 나도 마음 편히 게임 해보고 싶거든. 혹시 원인 알면 꼭좀 답글 좀 남겨줘. 이어지는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고, 아,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고. 뭐야? 바로 UAV 하나 정도는 바로 불러버리잖아요. 아니, 북미가. 잡아줘, 좀. 아씨, 근데 제가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늦긴 했어.
어? 뭐야? 아씨, 살짝 반동이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네. 데디? 생각해보니까 얘 자주 보는 친구죠? 원템 나버리네. 피가 좀 없어가지고. 아씨, 존나 안 좋은데. 확실히 반동이 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총기 세팅에 의한, 뭐 문제가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그냥 게임이 아예 네트워크에 따라서 총이 더 튀고 안 튀고 쌩 난리를 치냐고. 아, 왜 안 죽어? 아. 얘도 알고 있었나 보네. 어떻게 알았지? 완전 게임이 달라졌죠. 그냥 날아다니잖아 지금. 응? 그냥 좀 반동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게임은 이렇게 됐어야 된다 애초에. 아, 안 보여. 뒤에 있었거든요? 아씨, 피 깎여가지고 폭탄 때문에. 왼쪽. 좀 튀긴 한다. 앞에 있네요, 앞에. 어디지? 아, 앞에서 오는 건 그렇다 치는데 왼쪽에서 젠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 쟤한테 안 죽었어도 죽었을 거야. 아, 씨부랄. 왼쪽에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나와버리네. 지금 제가 수류탄이랑 뭐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 작은 전장용 세팅이 아닌데. 아군 너무 올렸어. 올라가.
아, 프레임 왜 이렇게 끊겼어 방금. 씨. 아, 진짜 스턴 씨. 아, 얘 총이 원탭이 나버리니까. 와, 거길 지킨다고? 쏘리 미안 다행이다. 왜 이렇게 근데 프레임이 튀냐. 탄이 없어. 아, 씨부라. 초탄이. 왼쪽. 앞에도. 아. 지금 핑이 높아서 데스가 좀 높죠? 그렇다고 해서 막 높은 건 아니야. 예전처럼. 그죠? 그리고 총기 세팅 자체가, 그냥 뛰는 세팅으로 하다 보니까 반동이 심했고, 그래서 놓친 킬이 많아요. 그래서 놓친 킬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덜 죽을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킬수가 높아지는 건 상관이 없어. 왜? 킬수는 이미 내가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덜 죽는 게 중요한데, 뭐, 그거는 지금 총기 세팅이랑 약간 높은 핑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방금 뛰어다니는 게임 플레이 자체가 제가 기존에 하던 게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몇 판 했던 게임들하고 오늘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의 화면이 날아다니잖아요. 한 곳에 멈춰있지 않고 그냥 뭐, 같은 곳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몇 프레임 안 될 거야. 왜? 교전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끝나고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는 교전을 하다가 죽으니까 계속 그 화면이 멈춰 있고, 죽으면 뭐예요? 그냥 리젠 해야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앞에 있는 애 충분히 죽일 수 있고 바로 다음 행동까지 예측해서 할 수 있다. 대신에 핑이 약간 높고 총기 세팅이 불안했기 때문에 한 번씩 잘리기는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왜 아시아에서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 원인이 뭐냐. 아니 아시아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음모론이 있다. 소니의 음모론이 분명히 작동한다.